야. 에이, 모르겠다. 원래 길 가는 대로, 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아, 바람이 역풍이어가지고. 옛날에는 덜렁덩크의 맵이 정말 너무나도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새 걷다 보면은 맵의 끝에 다다라서 암벽을 만나고 뒤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원래 자연이란 끝이 없어야 하는 법이거늘. 하지만 이건 게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장 신맵이 서쪽 지역으로 별도로 나눠진 거 보면 동쪽 지역만큼 큰 맵을 만들지 않을까요? 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어차피 여기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이니까 길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외우셔도 일도 상관없긴 하지만 제가 잘 외워야겠죠. 야, 1부 때 썸네일 생각난다. 이 바퀴 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장면. 착륙기요. 그 썸네일. 그게 어디 짤이었지? 무슨 짤이었지? 생선 카레 짤인데? 짤의 멘트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게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아니 길을 꺼려면 그거 말고. 아씨. 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가방이 있네. 생각이 났었는데 짤이나 게임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 생선 대가리 카레 맞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 밈을 몰라?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아니 왜 그걸 모르지? 답답하게? 딱 보면 알 건데. 여기 있네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무슨 밈이야? 그 자연인. 자연인 밈. 근데 이 짤의 멘트가 뭐 따로 있지 않아? 대표적인 멘트가?
랜덤 땀이 없나? 여기가 울프산에서 유일한 안식처. 등산가의 오두막. 아, 숯 떨래. 너무 좋구요. 뭐라써 있노. 팀버 울프산 기슭에 도착했다. 클리브가 말한 대로 괜찮은 균열이 많이 보인다.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암벽을 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길 기다려야겠다.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도착하지 않는다. 한밤에 엄청난 굉음이 들려서 일어났더니 산에서 환한 불길이 보였다. 조사하러 가보고 싶었지만 날씨가 굳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맑음. 밖에 다시 나가보았다. 금속 상자 몇 개를 찾았는데 비행기에서 나온 것 같다. 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연기가 솟고 있다. 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보러 가봐야겠다. 라고 어떻게 해서든 옥상을 가보라고 유도하고 있는 멘트가 있군요.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위쪽에 뭐가 있는지. 개쩌는 게 있죠. 뭐라고요? 일부를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조용히 계속 보고 있으십시오.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려놓고요. 문제는 무게를 좀 더 비워야 될 것 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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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소지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좌표들 분명 외부인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그 지도를 그려볼까? 우리의 현재 위치를 기준을 잡고 북쪽이네? 어, 그럼 찾으러 가볼까? 메멘토 이거 못 참죠. 또 어떤 어줍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반겨줄지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야생의 주방 필요 없고요. 여기 섬광탄이 되게 많이 있네.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섬광탄 계속 들고 있냐? 아, 섬광탄 버렸구나. 잘했네. 섬광탄 개무거워요. 쓸모없어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근데 벌써 밤이네. 어떡하지? 그냥 갈까? 성광탄 딜은 어느 정도냐고요? 헤드샷을 정확하게 맞추면 늑대도 한 방이 나온다고는 알고 있어요. 권총보다는 딜이 셀걸요? 근데 모르겠어. 여기도 랜턴이 있네. 1리터 빠방하게 들어있네. 내 랜턴은 0.84. 오케이, 이걸 내려놓고 이걸 가져가자. 그리고 숫돌 수리하고 오늘 자고 가자고? 숫돌로 도끼를 수리. 가는 것도 스킬이 필요하거든. 지금 숙련도가 숙련도 따위 안 나오네. 날 상태 개선돼 5%. 많이 안 오르네. 숫돌 먹자마자 다 쓰게 생겼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도끼가 없을 때는 숫돌이 무쓸모지만 숫돌이 없을 땐 도끼는 유쓸모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더 중요하지. 숫돌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맞아. 어차피 갈라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런 때 써줘야 숫돌도 보람차하지 않을까? 됐고요. 서바이벌 라이프는 아직 멀쩡하고 아직 30%나 남았네요. 좋습니다. 날씨가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책을 읽으면서 오늘은 밤을 맞이하도록 하죠. 한 5시간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됐고. 물을 좀 만들어 가야 되나?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기름을 버리고 가자. 너무 무거워. 그리고 화살촉도 버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지? 돌아오겠지? 돌아와야만 해.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한 아이템이야. 됐어. 이러니까 엄청 가벼워졌네. 문제는 지금 물이 없다는 건데. 물을 만들고 갑시다. 보통 이 말 하면 딴 길로 가시던데. 아, 뭐, 말만 하면 다 풀래, 그래! 좋아. Turned out pretty well. 바로 물을 만들어주자. 뭔가 되게 허접하게 놓네. 야, 보통 후라이팬이면은 들고서 모닥불 위에다가 두는 게 공룰 아님? 아니 뭐 이렇게 곁에다가 둬요. 이상하잖아. 아, 불 꺼 죽었다. 빠르게 스킵합시다. 한 시간 정도 책 읽으면 될란가? 아니 근데 물이 1리터뿐이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수리할까 이거? 1시간 16분? 차라리 책을 1시간 읽고 말지. 젠장. 되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가자. 오케이. 어, 나 배고프네? 너 먹고 가자. 안 그래도 무거워서 걸리적거렸는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이 안 오르잖아. 총알에 있는 내구도는 의미가 있나요? 총알 내구도요? 이거요? 이거요? 어, 내구도 의미 있습니다, 네. 불발이 나갈 확률이에요, 이거. 불발될 확률.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탄약이고, 이게 이제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 탄약들. 이거 쏘다가, 이제, 막 총알이 걸리거나 불발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 호수 보이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메멘토 일단 먹으러 가보자. 어차피 이쪽이 길이기는 해. 근데요, 추워요. 많이 추워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어? 아니? 어두워지기 전에 협곡에 도착해야 해요. 밤새 늑대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 문장은 알아볼 수 없음. 아니? 메멘토가 연속 두 개 발견이라니. What have we here? 총기 제작 실습서까지. 야, 아낌없이 주는 낚시터네. 야, 이번에야말로 이 총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때 아니냐? 아, 근데 조금 무섭다. 나중에 해야지. 옷은 안 젖고 있나요? 그렇게 젖고 있진 않네요. 지도를 그리면서 갑시다. 부지런히. 뭐야, 곰 어디가? 내 뒤로 왔어. 그리고 있는 동안 빠르게 이동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라고요? 여기까지 왔군요. 조금만 더 가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일단 동굴이 있다. 저기가 아마 곰동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로 가야 되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틈새 동굴이라. 여기 뭐 이런 길이 있냐? 여기 어디야? 에코 봉우리 동쪽. 오. 오! 대박! 폴라로이드야. 오늘 매우 특별한 곳을 발견했어. 팀볼프산 주변에서 가장 높은 몽우리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수정 호수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지. 야, 오늘 많은 거 먹네. 대박 대박. 아니, 메멘토 찾으러 왔다가 폴라로이드를 먹었네? 아마 이 안반의 밑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틈새 동굴이라는 곳에 메멘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반대로 올라와 버렸네? 일단 여기서 이거 한번 그리고. 우와, 내려가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높은 곳은 좀 까맣게 표시되고 낮은 곳은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고지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쪽에 있다고.
고등선 같은 느낌이군요. 와,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엄청 많이 들었던 그 단어. 대박. 오메. 우리 저기로 내려갈 수 있냐? 내려가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암벽 타고 내려가 볼까? 우리? 미친 짓인가? 그러다가 게임 오버되면 어떡하지? 아, 너무 모험이다. 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곰의 안식처인 듯? 뼈 있고 잘 오나 보다. 자, 그러면 여긴 또 뭐야? 동굴계 방향. 뭔 소리야?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 나 팀버 울프산은 아직 잘 모르거든? 맵을? 그냥 딱 그 옥 그 뭐라고 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만 알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완전 새로워요. 다 처음 보는 길이야. 오, 되게 엄한 곳으로 빠지고 있는 느낌인데 계속 가보자. 곰이 잘 때 죽일 수 있나요? 그럼요. 나 자고 있을 때 목덜미 물어뜯겨서 죽을 수 있어요. 메아리 골짜기. 팀버울프산이 엄청 난이도가 높은 맵이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또 활로가 많은 지형이라 중간중간에 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 동굴이라거나. 일단 무엇보다 아이템을 맞출 때 가장 용이한 장소기도 해서. 여긴 뭐지? 아무것도 아닌데? 미션이 만료되면 시간 연장 못하나요? 할 수 있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할 수 있을 텐데. 어? 아까 우리가 밑에서 내려다보던 지형 거긴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맞네! 야! 야! 여기 메멘토다! 야! 이거 노트북이지? 그래! 틈새동굴! 진짜 조사하기. 응? 아무것도 없는데? 메멘토. 왜,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시체 바로 앞에 메멘토 상자가 표시가 뜨는데? 아니 설마 오로라가 떠야 돼? 그래서 노트북을 봐야 돼? 노트북이 그 메멘토인가? 오반데? 허. 아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개쩌는 아이템을 주시려고 이걸 이렇게 꼬아놓으셨어요? 너무 신경질이 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늑대들 싹 다 쓸어버립시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오늘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빌어보죠. 안녕 얘들아. 너 혼자니? 쟤 왜 안 죽냐? 두 대나 맞았는데. 너도 한 대 맞아라. 이제 출혈 딜로 둘 다 죽겠지? 잘 가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밧줄 하나 있네요. 밧줄도 있고. 제가 여기를 굳이 온 이유는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컨테이너.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보급품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있는 아이템 박스죠. 쇠톱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 열면? Could end up being useful. 여긴 촉진제밖에 없네. 그럼 반대쪽! 저한테 왜 그러시죠?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쓰레기만 줄 거라고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먹을 거라도 주든가. 이렇게 한 종류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불 피울 것들만 나온다면 불 피울 것들만 계속 나오고, 옷 종류라면 옷 종류만 나오고, 먹을 거는 먹을 것만 나오고 그래요. 땡그롱. 케첩맛 감자칩. 석은 크래커 에너지바. 석은 크래커, 석은 크래커, 감자칩 크래커, 크래커 에너지바, 감자칩 크래커, 감자칩 크래커. 좋았구요. 커피 통티 통통 티티 통통통 티통. 뭐 무거워서 안 가져갈 거고. 아휴, 먹을 거 되게 많네. 일단 당분간 먹을 거는 이제 걱정이 없어졌고요.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 저 노트북에 뭐가 나올지. 아니면 메멘토 박스는 또 다른 곳에 있나? 야, 저기 보니까 지금 까마귀가 저 암, 동굴 위쪽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동굴 위쪽에 뭔가 시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위쪽에 뭐가 있나 봐. 저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못 올라가는데? 길이 아예 없는데? 아닌가? 지금 컴퓨터 앞에 죽어있는 이 시체를 보고 까마귀가 몰린 건지, 이 동굴 위에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자고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기도하면서. 한 7시간만 자면 한밤중에 일어나겠지? 오로라! 어? 뭐야? 진짜 오로라 떴어? 야, 켜져 있는데? 대박. 분명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먼 북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이딴 글 읽으려고 목숨 걸고 밤에 잠든 거야? 와, 근데 타이밍 미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이없음. 나 진짜 누가 보면 핵센 줄 알겠다.
어떻게 이래? 내가 지금 이벤트 장소에 있어서 게임이 어, 너 그거 기다리는구나. 내가 오로라 빨리 띄워줄게. 약간 뭐 이런 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띄워줄게. 근데 이 멘트가 메멘토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여기 뭐가 있을 거야. 있어야 해. 근데 없어. 메멘토 힌트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자고? 와, 우리 18개나 찾았네. 이건가? 컴퓨터를 소지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좌표들 분명 외부인이에요. 진짜 뭘까? 진짜 노트북이 메멘토인가? 아, 진짜 뭐지? 아니면 진짜로 언덕 위에 뭐가 있는 건가? 조작은 안 돼요. 노트북을 뭐 야동을 뒤진다거나 그런 행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아,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확실히 이 동굴에는 지금 뭐가 더 없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메멘토의 정체가 컴퓨터가 맞다고 정확히 알고 계신 덜렁다크 고수분 계실까요? 혼수 환영. 이건 진짜 모르겠다. 다른 메멘토도 메멘토 힌트라고 적혀있나요? 네. 여기도 메멘토 힌트, 여기도 메멘토 힌트.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거 그냥 도전과제래요. 아, 그래요? 여기 뭐 아이템 상자가 더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도전과제. 그렇군. 그럼 우리는 지금 다 한 거네? 다 했고, 그러면은 낮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책이나 읽읍시다. 6시간 깔끔하게 읽고 물 마시고. 잠을 자면. 좀 난 쪽에서 자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나무를 좀 만들고 갈까? 송크래커를 먹으면 무게 대비 칼로리는 최고 효율이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수분기를. 이거 봐. 쫙쫙 달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나 길 하나도 몰라. 발길 닿는 대로 갈게요. 할 게 뭐야? 나 저 밧줄 궁금해. 저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높은데? 괜찮겠지? 아이젠 꼈으니까. 그래. 무게도 괜찮고. 힘도 좋겠다. 폭풍 상승!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아, 근데 진짜 빨리 올라가긴 한다. 아우, 근데 멀쩡도 많이 먹네. 올라왔어. 무서워. 와. 어, 설마 여기가 아니야. 우리 이쯤인데? 어. 여기 이쯤이고. 명소는 아직 먼 듯. 날 맑을 때 지도 한번 그리자고? 조금만 더 둘러보고. 좀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이걸 그려야 잘 그려지니까. 여기서 그리자. 저희도 뭔가 되게 수상해 보이는 지형이 있네요. 동굴 같은 지형. 플레임님 따라서 덜렁다크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낙사했다고요? 마음이 아프네. 동굴. 숯도 4개 남았다. 엥? 뭐야? 여기가 나와버리네? 여기는 I think I can use this. 어? 불 피우기. 불 피우기 우리 레벨 만렙인가? 어? 만렙 아니네? 나이스. 여기 거기잖아! 우리 예전에 팀버울프산 1부에서 올라갔을 때 이 길 지나쳤던 거 기억 안 나요? 여기 밧줄 묶을 수 있는데 여긴 지금 밧줄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갔던 곳.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당신은 플레임력이 부족합니다. 덜렁다크 풀 영상 보고 오세요. 완전판 한 5번 정독하면 여기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돌무더기는 뭐예요? 돌무더기요. 떠든. 돌무더기는 예전에 덜렁다크 초창기 때 이 게임에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비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레이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맞는 길이냐? 난 잘 모르겠다. 저기도 동굴 있네? 이제 알겠죠, 여러분? 나 아까 설명한 대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암벽이고 저게 동굴 벽이라고. 이제 알겠지? 저기 밧줄 보이거든요? 저 밧줄 타고 올라가야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쟤 도망가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난 동굴이 보이니까 동굴 먼저 들르자. 체력을 좀 회복해야겠어. 암벽 등반한다고 체력을 너무 많이 썼어. 어, 여기 도끼 새 거 있다. 연유 침낭, 침낭 수리해야 되지 않나? 어, 아직 완전 새 거야. 아, 이거 수리하려면 꽝털 필요하구나. 꽝털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구만. 아, 일단 여기 이거 먹고. 뭐야, 개선된 털 침낭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침낭 쓰려면은 따로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써야 되네. 3시간만 자자. 꽝 서식지는 어떻게 찾아요? 몰라요. 그냥 좀 산 높은 곳 고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보이던데요? 눈 쪼아먹고 있던데 배고파가지고. 꽝 불쌍해. 난 사슴고기 먹는데 으적으적. 올라갑시다. 저기로. 막상 올라갔는데 하나도 도움 되는 아이템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럼 다시 하산해야지. 아, 근데 지금 내 상태가 되게 종결까진 아니더라도 최상급이라. 아, 딱히 마땅한 게 있을지 의문이네요. 여긴 또 언제 올라가노? 그러니까 파밍할 거 딱히 없지 않나? 목말라! 물 줘, 물! 물! 물이 없어. 그럼 카페. 맛있다. 오! 커피 먹으니까 확실히 멀쩡도 다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는데? 예, 아닌가? 느낌상 그런 건가? 플라시보 효과인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플레임님? 나도 몰라. 에? 여기 올라오면 아신다며요. 나도 몰라. 진짜 모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길 보이는 대로 가다 보면 언젠간 정상에 도착하겠지. 나 왜 자꾸 정상을 옥상이라고 말하려고 하냐. 사슴 공터. 오. 여긴 사슴이 많군요. 어, 거기 동굴인데? 아, 쟤 정확하게 동굴로 들어갔는데? 뭐지? 야, 쟤 동굴로 들어갔어. 아!
찰피해. 찰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쏘는 건가? 아니 정면으로 돌 지내오길래 좀 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한번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군요. 부금이 왜 이러죠? 왜 그렇게 비장해? 나 딱히 위기 아니야 지금. 부금 넣어둬. 근데 여기가 길이 맞나? 딱 부금 끝나니까 늑대가 인식하네. 뒤에 온나. 옳지 내 새끼. 잘 뒤에 온다. 이게 뭐지? 어? 아 토끼 먹고 있었구나.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아 다 먹은 거였구나. 바로 삭제됐네요 시체가. 와 그러면은 늑대가 살도 집어먹고 가죽도 씹어먹고 내장도 뜯어먹고 다 그랬어요? 깔끔하게 먹었네. 왜 또 야 갈 거면 좀 갈 길 알아서 가세요 좀. 가라고 기회를 줘도 못 가네. 우매한 것. 여기가 어디다냐? 이리로 가면 되던가? 또 그새 하루가 다 가겠구만. 아, 곰 있네.
여기가 길이 맞을 거야. 여기에서 맨날 곰을 마주치는 기억이 있어. 이걸로 한번 쏴보자.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겠지? 아무래도. 근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위험해지고 난감해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좀 더 앞서가서 크리티컬 데미지! 와, 헤드샷 날렸는데 저걸 살아서 가네 그냥. 그러니까 저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냥 도주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친구가. 멀쩡히 길 가다가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총 맞았는데 나 같아도 혼비백산 하면서 뛰어가겠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옷도 많이 젖었을 것 같은데 서서히 젖고 있다 지금. 울프산의 꼭대기는 도대체 어디야? 아마 이쯤에서 폭포가 나올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폭포가 있어야 돼요. 폭포 바로 옆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다른 동굴로 들어가면은 이제 코앞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폭포와 동굴이 보이네요. 미쳤다 미쳤다. 플레임 안 죽었다. 도대체 개란다. 자, 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곰 안 들어와요? 네. 여기 곰 동굴 아니에요. I did it. 나무 좀 자르자. 불 꺼지겠는데? 일반 나이프로 곰에게 딜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물렸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건 늑대밖에 없어요. 무스랑 곰은 그냥 잡히면 바로 데미지. 야, 책이 좀 많다. 책을 좀 읽고 버려야겠는데?
우리 카타박 갑자 탭. 문 아주 쭉쭉 들어가네. 너무 맛있다 야. 이렇게 하고 잠을 자볼까? 아, 잠자지 말고 책을 읽자. 불 피우기. 한 5시간 내리 읽어. 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 다 읽었냐? 오케이, 나이스. 어우, 어두워. 읽는 효과음이 어디 레벨업 받는 소리 같다고? 빠라빠빠 빠라빠빠빠. 숯 좀 더 가져가자. 세 개 좋아요. 자,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산책을 나가봅시다. 어! 저희 곰 죽어있다! 낄낄. 헤드샷 맞고 쓰러져버렸군. 내 기억으로는 이쪽 가는 길에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좋은 아이템이 있길 바라면서. 방금 토끼 잡힌 소리 들렸어요. 토끼를 먹고 있는 늑대를 사냥할 타이밍입니다. 저기 있군. 늑대야, 맛있냐? 맛있냐고 묻잖아 형이. 어디가? 어디 갔어? 도망갔어? 유감. 이거 뜯어보자. 참고로 이 컨테이너에서는 좋은 게 안 나와요. 나오네? 의료품. 어, 맞아. 나 소독약 없었지. 그래서 대체품으로 붕대를 많이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나 왜 말을 두 번 얘기했지? 붕대도 가져가고. 항생제는 필요 없고. 진통제 가져가자. 됐어? 이거면 됐어. 또 잘라보고. 어? 뭐야 이거? 채식주의자용 기내식이야. 나 처음 봐. 냉동 브로콜리와 으깬 감자처럼 보이는 게 이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채식 식단은 항상 맛없어 보입니다. 닭고기 기내식. 아직도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다시 데우기만 하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불이 없을 뿐입니다. 아, 이거 지금 못 먹나? 아니,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좀 먹을 수 있어? 이거 데우면 어떻게 될까? 상관없으려나? 아, 좀 궁금한데? 일단 이거 다 가져가고. 잠깐만, 다 가져가면. 우와, 무게가 간당간당하네. 이거 이제 갖고 올라가자. 데우면 칼로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못 데운다고? 아니, 왜 스포해요? 야, 지금까지 채팅도 안 치고 조용히 보고 있다가, 어?
우리가 막 두근두근 새로운 아이템에 기대감을 가지고 막 우리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초치게 막 아 나 이 근방진 장장 녀석들 그래 니네 똑똑해서 좋겠다 훈수두지 말라고 너네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어? 이 동굴인가요? 저기서 데워 먹어보자 혹시 몰라 우매한 장작들이 말을 해도 나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어 난 먹을 거야 데워 먹을 거야 뭐지? 숨겨진 우주씨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 동굴은 무슨 동굴이니? 어? 뭐야 안으로 들어가지는 동굴이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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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동굴이니? 어? 이게 뭐야? 여기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동굴이 있었다고? 미쳤는데? 야 잠깐만 이거 지도 표시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밧줄 타면서 올라온 길보다 훨씬 더 다이렉트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동굴이 있네요? 오호 그렇단 말이지 이거 반대쪽 동굴이 어디로 빠지나 보자 그러니까 말이야 덜렁다크는 진짜 아무리 핥아도 계속 새로운 맛이 나 그게 너무 좋아 난 덜렁다크가 진짜 내가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요 여기에 동굴 동구멍이 있네. 사람이 죽어 있고요. That'll come in handy. 방금 소리가 나이스 할 때 그 소리 아니냐? 근데 또 동굴 구조를 보니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빠지는 거야? 어? 저기 보인다 여기가 어디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더 위로 올라와진 것 같은디? 뭐여 이게? 뭐여 이게? 더 위로 올라와져 버렸는디? 옥상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었던 건가? 고립된 지층 왜 무서운 거 야,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네, 저 동굴이. 어? 아니, 정상으로 가는 길이잖아.
맞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예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니까 여기에서 이 밧줄을 타고 이 밧줄을 타고 이 동굴로 들어가면 그 팀버 울프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길이었거든. 아까 그 동굴 여기 반대편이 거의 다 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동굴 올라올 수 있는 짧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네. 아, 여기 내려가 볼까? 아니, 길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죠, 우리가. 돌아가자. 괜히 또 길 헤매다가 잃지 말고 일단 정상부터 빨리 찍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지도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아. 높은 곳에 올라와서 밝아져라. 우와. 여기를 오려면 쉽지가 않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나? 울프산에는 진짜 동굴이 많아서 동굴이 어느 곳으로 이어지는지도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 동굴의 반대편이 어디로 나오나. 그리고 내가 지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반대쪽 길도 또 있거든, 이 동굴에? 여기, 이쪽을 내가 안 봤어. 아, 뭐야, 막다른 길이었네? 이런 젠장. 동굴이 왜 이렇게 길어? 나왔다. 여기가 여기라고? 맞아?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자, 위치 확인. 여기가 여기가 맞네요. 여기에서 여기로 온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입니다. 나중에는 저 동굴 통해서 와보자. 재밌겠네. 지금 제가 많이 지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정상을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높은 암벽을 등반해야 되거든요. 밧줄을 타고 재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한 군데 있어요. 자, 저기 밧줄 긴 거 보여? 보이니 얘들아? 보이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동굴에서 자자고? 싫은데? 여기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왜 내가 자야지? 이 개무거운 로프는 여기 바로 옆에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픈은 미리미리 연결을 해두면은 기분이가 좋아지니까 연결을 해놓죠. 근데 또 여기 밧줄이 있으니까 여기로 빠르게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길을 완전 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니까 가지 말고 걸어만 놓자. 우와. 좋아요. 야, 나 지금 확신했어. 아까 그 메멘토 동굴 위에서 날고 있던 까마귀들 있잖아. 그거 동굴 위에 뭐 있어. 동굴 안에 있던 그 사람 시체의 까마귀였다면은 훨씬 낮게 날았을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사슴 기준으로 까마귀 나는데 별로 안 높게 날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메멘토 동굴 위쪽에 뭐 있어. 확실히 있어. 까마귀 훨씬 높게 날고 있었거든. 일단 여기서 하룻밤 자고 뭐 하나 그냥 먹어볼까? 어? 이거 수분도 같이 오르네? 자자. 안 얼어 죽겠지? 그럼 보러 가냐고?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 극적 극적. 닭고기 기내식. 이것도 수분과 칼로리가 같이 오르는군. 남겼네. 자자. 아니, 난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독서를 하겠어. 한 시간 더. 아, 다 읽을 수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요. 물. 잔다. 아, 너무 무서우니까 한 5시간 끊어서 자자.
따뜻하네. 그죠? 5시간 더 자고. 이게 끊어서 자서 그런가 멀 정도가 빠르게 안 차네. 어, 나 조금 추운 것 같아 얘들아. 조금 추워. 살려주세요. 괜찮겠지?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겠지? 침대 온기 보너스가 6.8이니까 여기서 몸을 말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 영하 7도인데? 영하 8도인데? 8도 비빔면 먹고 싶다. 9도인데? 10도인데? 어? 이게 맞나요? 온도가? 저기요. 저기요? 어, 이거 진짜 좆된 것 같은데? 얘들아, 잠깐만. 아, 야, 근데 앞이 보이지도 않아. 야, 이거 괜히 밧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려다가 진짜 죽겠다. 이건 버티는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까 동굴 있던 곳으로? 그러다가 길을 잃으면? 길 잃을 것 같은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아, 여기 바람 안 부니까 불이라도 지피자고? 괜찮은 생각이야. 근데 장작이 없어. 미친. 아싸, 여기 삼나무 장작 있다. 1시간 20분은 따뜻할 거야. 온도 오른다. 너무 무서우니까 잠은 더 자지 말고 책이나 1시간 읽자. 영하 3도. 불을 피웠는데도. 불 좀 더 피울까? 이렇게 하면 온도가 더 오를 거야. 와, 씨. 역대급인데, 날씨. 괜찮아졌냐? 아, 다행이다. 버텼다, 어떻게든. 버텼어, 버텼어. 아, 물도 좀 만들어 놓을 걸. 시간 아깝게. 가볼까? 약간 삶이 위급해지면 이때까지 등한시했던 모든 아이템들이 다 절실해짐. 그때 버리지 말고. 내가 왜 걔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아이템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시간 잤으면 시즌 4 갈 뻔했네요. 아니거든? 지금 시즌 2거든? 시즌 3 아니거든?
2.5부거든. 부들부들. 자, 이제 올라가자. 이것만 올라가면 5월 부산이다. 정상. 자, 저길 둘러보기 전에 여기 왼쪽에 동굴 하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도 고급 탕탕탕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패치로 또 아이템 배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없을 듯? 선전등이 있네.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없네. 확실히 없다. 대신에 밧줄이 있네. 이 밧줄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오늘 종결 풀셋 맞춰 봅시다. 엉덩이 더듬더듬. 에이씨, 쓰레기를. 꼬리 부분. 자, 뭐가 있을지 굉장히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개봉 박수. 꺼지시고요. 아이씨.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어? 잠깐, 근데 내복 바지는 내가 이미 다 갖고 있지 않나? 아쉽네요. 엄청 좋다는 방한모도 나왔고. 종결인 줄 알았던 모자도 비행사 모자로 대체됐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오, 물? 물 많아요. 오케이. 다음에 먹을 거. 랜턴. 여긴 별로 없네. 뭐 들은 게 없네. 가져가고. 지금 우리가 제일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양말. 등산 양말 얻는 거랑 없어요. 총알? 총알 나오면 좀 기분 좋을 듯? 세톱이 망가졌으니 뒤에 있는 걸 쓰면 되겠군.
셋톱 여기에서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방금 셋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화물 컨테이너가 망가져 열 수 없습니다. 아! 셋톱이 망가지면 화물 컨테이너도 못 여는구나. 하나 또 배워가네요. 아, 여기에 총알 잔뜩 들어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이건? 아, 진짜 여기 느낌이 좋았는데 이거. 야, 이거 미리 고쳐놓자. 하나. 중간에 셋톱이 부서지면 컨테이너 못 연다는 얘기 분명 1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늙어서 기억이 안 나. 어쩌겠어. 이미 막혀버린 걸. 메이플 시럽 좋다. 아니, 미친 메이플 시럽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저거 이제 영역 못 열어요. 우리 티통이 많이 들어있고요. 아마 여기에 총알이 들어있을 겁니다. 제발 총알이 많이 들어있기를. 나쁘지 않게 들어있네요. 여기도. 아, 여기는 의료. 오케이. 파밍 끝. 메이플 시럽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룰을 만들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겠군요. 근데 메이플 시럽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모임. 자, 이제 떨어져 죽으면 되겠다. 구라고 여기에서 지도 작성. 넓다. 하나 덜 까지 않았냐고? 이거 안 깠나? 여기에서 종결 옷 나오던가? 어, 맞네. 눈바지. 털실 양말 말고 등산 양말 나왔다. 전투바지도 뭐 물론 좋지만 여기선 필요가 없고요. 탐험용 파카 하나 더 있다. 항공 재킷 버려. 개 소라기 템. 어? 감히 이딴 거를 내 옷에 입히고 있었어? 당장 버려. 어서 오세요, 탐험용 파카님. 와, 탐험용 파카 두 개. 미쳤다. 수리해주고. 필요 없는 거 몇 개 찢어서 싸제 가죽 들고 가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파밍해서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거 한번 찢어볼까? 찢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 볼게요. 수확하기. 30분밖에 안 걸리네. 찌찌. 좋구요. 가죽은 이 정도면 충분해. 어부 스웨터요? 어부 스웨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보이십니까?
방풍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하키 유니폼이. 아 맞다, 양말 바꿔 신어야지. 양말 이거는 찢어버리자. 짓고 소리. 네피라 방풍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야! 이거! 여기 이 겉에 있는 것들이 방풍 효과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알기론 그런데? 아닌가? 야, 방풍 보너스 13이라고 적혀있지. 바꿔 입어보자. 얻기. 방풍 보너스 그대로네? 입기, 벗기, 입기, 벗기, 입기, 벗기, 입기, 엥? 벗기, 입기, 벗기, 입기, 벗기, 입기, 벗기, 벗기, 입기, 입기, 입기? 입기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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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기 벗기 입기 벗기 벗기 입기 벗기 입기. 이래야 방풍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 아 그러네. 야 가장 겉에 입은 옷만 방풍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 온기 보너스로 빠져버리네?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키 유니폼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방풍 효과는 이것들을 전부 다 벗었을 때 외복을 전부 다 벗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안에 입고 있으니까 온기만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버려. 어브 스웨터. 그렇구만. 입기. 소리. 아, 배고파. 아, 피곤해. 아, 목말라. 꿀꺽 꿀꺽. 아까 물 엄청 많이 있지 않았어? 물 좀 꺼내가자. 물이 없다.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겨? 아, 물려서. 맛없는 채식주의자용 기내식 먹죠. 맛없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래, 이거 먹으면은 수분도 같이 오르니까. 오케이. 물을 1리터, 1.5리터 가져가고. 와, 진짜 너무 풍부하다.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갈까? 일단 책만 다 읽고 버려도 될 것 같아. 우리 여기에 숨어서. 넌 뭐야, 꺼져. 기내식 버리고 애머리 들고 가는 게 이득 아니냐고? 하라, 로망이 없네, 자식들이. 야, 너네 왜 이렇게 극한의 효율층이냐? 아니, 오늘 방금 본 처음 아이템 아닙니까, 기내식.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모닥불에다가 데워도 먹어볼 거고. 뭔가 귀엽잖아, 아이템이. 이거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나 이거 오늘 다 먹을 거임.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애머리도 들고 가고 기내식도 들고 가자고? 하씨 너무 많은데 근데 나도 다 들고 가고 싶긴 한데 너무 무겁고 너무 많아. 뭐야 이건 5kg. 아 오늘 그럼 동굴에 들어가서 독서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먹고 즐기고 그러는 거죠. 아이, 또 좀 어두워졌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졸라 무거워. 달릴 수가 없어. 나 동굴 갈 거야. 엄마. 지금 피곤한 상태여서 책 못 볼 것 같은데 물론 자고 일어나서 봐야겠죠. 지금 당장 본다고는 얘기 안 했다. 아, 엄마.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은 동굴이니까 비행기에서는 자다가 갑자기 악천후가 덮치면은 또 답이 없어지거든요. 저기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아주 숭숭 들어와요. 플레임님이 내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바람 빠지는 신음 소리가 너무 신난다고? 변태 녀석. 왜 내 고통을 니들이 좋아하는 거야? 다 같이 행복할 순 없는 거야? 에이, 동굴 어딨어? 왜 이렇게 멀어? 어, 여기 묘비 있다. It's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다 왔다. 왜 여기만 눈이 딱 안 내리는 것 같지? 다 왔다. 그 바로 침낭을 놓을 수 있는 단축키는 없냐? 항상 이렇게 깔아야 되나? 몰라. 일단 자고 생각하자. 너무 피곤하다. 물도 여유가 있고. 동굴에서 자다가 곰이 나올 수도 있나요? 뭐 그렇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는 곰동굴이 아니어서 곰이 안 옵니다. 만약 곰동굴에서 자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곰이 슬쩍 오더니 툭툭 치면서 야 여기 내 자리야. 그래서 내가 곰 왔어 이러고 딱 일어나면 덥 하고 잡아먹히죠. 춥기 좋아. 이제 열심히 독서의 시간을 가집시다. 일단 이거부터. 아이야이씨 왜 10시간짜리야 이거. 3시간 읽고 버리고 5시간 읽어주고. 아 진짜 간발의 차로 목말라서 책을 다 못 읽었음. 아니 근데 개빡치는 게 1시간을 정확하게 못 채우잖아? 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책을 읽다가 1시간 뭐 한 55분을 읽었어. 그러면 5분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1시간을 다시 다 읽어야 돼요. 나 배고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서 끝부분에 1시간은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건가?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불 못 붙이나? 나 지금 불 붙여볼래. 나 너 너무 궁금해.
빨리 좀 붙여라. 책도 읽었으면서. That's done.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뭘 놓고 요리하기. 하아! 없어. 태울래. 아 왜 안 도지는데? 다시 데우기만 하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아, 따뜻하게 먹고 싶단 말이야. 신선한 닭고기 맛을 느끼고 싶다고. 닭고기 기대시가 힘을 내. 브금 때문에 괜시리 나까지 더 막 절실해지네. 이게 브금 효과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사람을 막 정신 지배를 한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비장해 보이고. 채식주의자용 기내시. 야 근데 이거 수분 꽤 많이 채워준다. 되게 좋은데? 솔직히 무게 효율 생각하면은 좀 별로기는 한데. 책 한 시간 마저 읽어주고. 다 읽었니? 그리고 이제 8시간 읽어주기. 그리고 곧 밤 아니냐? 아몰랑 파티 띠띠띠띠띠띠띠. 다 읽어주고 3시간 남았네? 물 마셔주고. 메이플 시럽 요리에 쓰이죠? 팬케이크였나?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다 들고 왔는데 너무 미련한가 싶기도 하고. 3시간. 그래도 여긴 동굴이어서 완전 지금 한밤중인데도 달빛을 벗삼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메이플 시럽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급성 당뇨로 죽어요. 구라예요. 여기선 안 죽어요. 실제로 먹으면은 급성 당뇨로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아 나 덜렁덕하에서 봤단 말이야. 메이플 시럽 저거 꿀꺽꿀꺽 삼켜도 멀쩡했어. 꿀꺽꿀꺽. 이렇게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죽기. 근데 개노다 상총사 같이 생겼네. 아 이거는 25시간짜리여서 읽을 엄두가 안 나. 야 그리고 책 읽었는데 뭐 만렙 찍은 거 없어 숙련도? 실제 해체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고. 불 피우기. 총기 제작 다 뭔가 어줍지 않네. 얼음 낚시 빼고는 그래도 다 레벨 4다. 수선도 레벨 3이네. 옷을 열심히 수선해야겠구만. 밥 열심히 먹어 주고. 낚시 레벨 오른 뭐가 좋냐고요? 당연히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까요? 애초에 낚시를 많이 안 해서 이 게임에서. 다른 분들은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많이 안 해요. 일단 첫째로 물고기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 리볼버 탄약 무슨 일이니? 너 왜 그래? 척큰 무서워. 그리고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어요. 제자리에서 낚시한답시고.
막 낚시하다가 한 일주일 금방 지나가. 가만히 멍 때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시간을 하도 빨리 보내다 보니까 날씨가 급변해. 그래서 죽을 위기도 되게 높아짐. 내려가자. 아니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냐? 전혀 모르겠네. 여기로 내려가야겠지 일단. 그 어떤 덜렁다크 고인물분이 이런 거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방법 뭐 찍으셔가지고 다른 장작분들이 이거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한테 그 방법을 소개시켜 주시던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저기에서 그냥 떨어지다가 여기 딱 잡을 수 있는 스팟 있죠. 여기를 정확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탁 밧줄을 붙잡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아니 근데 스피드런도 아닌데 어느 미친놈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실패하면 바로 저 세상이야. 아니 뭐 블록이라도 되면 모를까. 이게 뭐지? 삼나무 가지구나. 그냥 여기로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여기로 가면은 우리가 원래 가던 길로 전혀 그냥 우리가 왔던 길이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본 곳이 많아. 식료품도 많겠다. 좀 더 여유롭게 탐험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또 잘못 돌아다니다가 내가 아이템 버렸던 곳으로 안 가고 그 여기로 빠질 것 같은데? 블랙록? 블랙록 아니면 잿빛 협곡으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여기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도를 그려봅시다. 아, 난 일단 폴라로이드 쪽으로 가봐야겠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아우, 역풍, 씨. 아오. 아오, 바람 매서워, 아. 꼭대기 있던 밧줄은 어찌하셨나요?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 뭐야 숯 다 썼네? 일단 장작을 좀 캐자. 우리 장작이들 아빠 품으러 오세요.
우리 장작이들을 바싹 태워서 수초로 만들어버려야겠어. 여기가 폭포.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네. 저기에 수치 있지 않을까? 아, 여기에 있는 모닥불만 하필 수치를 챙겨가지고 없네. 불 붙이고 숯 만들어 놓자. 곰돌이는 사라졌으려나? 사라졌네. 쟤 사슴 먹는다. 좀 더 가까이. 맛있어? 뭐지, 머리를 정확하게 맞춘 줄 알았는데 빗나갔네? 아! 방금 갓 잡은 신선한 고기 좀 캐가자. 5kg? 안 그래도 식료품 풍부한데 더 풍부해져 버렸고요. 신선한 고기는 바로 구워주기. 40분 뒤에 옵시다. 알람 맞춰놓으세요. 삐비비빅 삐비비빅. 아, 물도 데워야 되네. 너 나와봐. 여기다 이렇게 올릴까? 어, 이거 안 올려지지? 32분.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참치 대뱃살같이 생겼네. 모닥불을 하나 더 만들자고? 와, 니네 진짜 개천재다. 와, 나 진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장작을 갖고 오자. 그러게, 우리가 지금 수철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모닥불을 여러 개 만들면은 더 빨리 수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45분 적당하고요. 으앙, 아파, 이러고 있네. 야, 너네들을 때린 게 아니라, 너네들을 탄생시킨 거잖아. 그거 참.
야, 저렇게 나무 째로 있으면 장작이 아니야. 도끼로 패야 장작이지. 아, 불 속에 넣어서 뜨겁다고? 어쩌라고 너네 존재 의의는 다른 데 있어! 들어가! 불 만들자. 아씨! 조리용 냄비가 없어. 내놔. 여기다가 물 넣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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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야씨, 고기 맛있게 생긴 거 봐. 칼로리도 딱 깔끔하게 1000이네. 미쳤다, 미쳤어. 근데 굽는 방향이 서로 다르네요? 누가 와서 먹나요? 아, 난 여기에서 자리 잡고 먹고, 손님 오면 여기에서 먹는 거야? 재밌긴 하겠다. 스트리머 다른 사람이랑 듀오 해가지고, 왔어! 야, 고기 구워놨어. 와서 먹어. 이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 여기에 비만도 시스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질어질 하겠죠? 아니 근데 비만도 시스템이 있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고기 잔뜩 먹고 또 계속 미친 듯이 걷잖아. 한 번 더 그리고. 아유, 장작들 많기도 하다, 씨. 야외에서 생존하십시오!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책 주제에. 나 점점 정신병이 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책이랑 이런 상황극이라니. 물 깔끔하게 끓이고 한 번만 더 끓이고 가자 이제. 24분 남았고 1시간 36분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끓이면 다 증발하겠지. 그냥 자자. 개털된 침낭 잊지 말고 주워 주시고요. 물 마시시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었던 숯도 잊지 말고 챙겨 주시고요. 아, 뜨거. 4분. 4분? 4개. 3개. 아우, 어두워. 이럴 줄 알고 책을 안 읽어도 썼다 이 말입니다. 딱 읽어주고 고기 한 점 싹 뜯어주고 물 한 번 불긋불긋 마셔주면 캬! 이것이 덜렁다크.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지.
폭포에서 한번 그림 그리고 가자. 여기 높은 곳에서 그래서 한번 그리고 폭포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네. 오케이. 뭔 소리? 야, 내 친구의 복수! 내 친구의 원수, 복수를 갚으러 왔다! 어, 어서 오고. 자, 컴온! 어우! 강한 녀석이로군! 악, 출혈! 그러면 저 친구도 곧 죽겠죠? 출혈. 이대로 묶어주고. 항생제인가? 아닌데? 노인 수염 잇기 소독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모닝 기내식 안 먹냐고요? 아, 일단은 고기를 최우선적으로 먹기는 해야 돼. 어, 무게 효율 대비 고기가 가장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싸제 음식에 비하면은 고기가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빨리 먹는 게 좋고. 그치, 지금 냄새 세탁도 한 칸이네. 고기를 들고 있어서 그런가. 깜짝이야, 무슨 소리지? 뭐야, 내 폐기에 쫄아서 도망가는군. 아씨, 나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었던 거 맞지? 시겁했네. 강줄기 따라서 오, 좀 더 내려가면은 딱 나오겠는데? 좋아요. 내려가 볼까? 어떻게 내려가지? 이게 맞나? 어이, 너무 위험한데? 여기로. 아우, 씨! 아우! 아우! 옷은 괜찮냐고요? 벗고 난리? 아이고, 이게 또 찢어졌네, 이거. 아, 아닌가? 이거 수리를 그냥 덜 했었던 건가? 지금 수리하고 갈까? 수리 소요시간 51분? 에이씨, 시간 되게 더럽게 많이 먹네. 어, 야, 여기 컨테이너 있다.
조용히요. 어, 빗나갔네? 야, 거의 막다른 곳인데. 거의 막다른 곳이야, 친구야. 야, 이게 그 일반 라이플보다 좀 더 쏘는 맛이 있다. 왠지 모르게. 타격감이 괜찮은데? 뭐가 나올까? 하나씨 또 지겨운 소금맛 크래커. 아 몰라, 다 가져가. 뭐야 이건? 셋업 내구도 괜찮냐고요? 어 아직 멀쩡해요. 구식 파카, 기본 파카, 스포츠 털모자. 어? 귀덮개다. 이거 벗고 잠깐 벗고 이걸 착 껴주면 와 진짜 졸라 못생겼어. 아 근데 아이젠 낄까? 아 진짜 너무 못생겼는데? 있어. 안정된 접지력 따위 항상 필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 산인 것 같다. 저 언덕. 그지? 저 언덕에 올라가면 명소가 될 거야. 응? 아, 왜 또? 뭐야, 왜 그냥 도망가? 뭐지? 뭐여, 쟤? 아이 늑대 짱 많네.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아 뭐 또? 아씨. 꼭 두 대를 쏴야 죽네. 왜 도깨는? 다 먹었네? 저기 맞겠지? 일단 올라가 보자. 왜 얜 또 한 방이래? 더롱다크 멀티는 언젠가 나올까요? 아니 솔직히 근데 멀티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멀티로 이 덜렁다크가 진행이 된다면은 진짜 솔로로 했을 때랑은 다르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냥 상상만으로만 하면은 재밌겠지만 이게 실천될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은 불상사들이 있을 거라서. 대체 여기가 어디냐? 이게 뭐다니? 여기 장작이들이 이렇게 숨어있대야.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여기가 명소인가? 안드레 봉레이. 사람이 죽어있네. 넌 뭐 갖고 있니? 캔디바. 어? 뭐야? 오늘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팀버울프 산에 올라갔다 왔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해냈지. 산에서 본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설마. 설마. 씹. 아, 어머니! 엄마!
일단은 이거 활성화부터 하자. 여긴가? 맞네, 여기네. 자, 밝혀져라. 우와. 아, 이쪽 부근이 넓어지네. 그리고 여기 맵을 이렇게 밝히고 싶으면 여기 다시 돌아가라.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우리가 그 밧줄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막 마냥 빡세지만은 않아요. 지금까지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라서. 아, 귀찮아 죽겠네. 옷 좀 수리하고 가자고? 옷 뭐 수리할 거 뭐가 있어. 지금 천이 별로 없어. 천. 천이 두 개 있네. 수리할 거 딱히 없는데 이거 수리하자. 울프산 정산 찍으면은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다고? 나도야 절대 다시 돌아갈 일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제일 그렇게 생각 많이 했을걸? 젠장. 아, 언제 돌아가? 힘들어 죽겠어. 야, 근데 맨날 아이젠 끼고 돌아다니다가 일반 발자국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좀 듣기 좋다. 아니가 눈 밟을 때는 아이젠 소리가 똑같나? 바꿔볼까? 소리 다르네. 그치, 딸깍딸깍 소리 들리잖아. 눈 밟는 ASMR을 듣고 싶으면 좋군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템 버리고 갔던 곳 있잖아. 거기를 꼭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난 지금의 삶도 너무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드는데. 어? 방금 뭐가 뜨지 않았... 부들갸지. 여기가 어디지? 나 뭐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여기 동굴 있다, 야. 뭔 동굴이냐, 이거? 아니, 근데 동굴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동굴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뭔 동굴이지?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어디야? 아, 야, 이러다가 우리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아니, 아니, 난 그래도 봐야겠어. 이게 동굴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봐야겠어.
생각해보니까 사냥 스킬로 절벽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 맞네? 야 그럼 다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어 나 못 돌아가나? 아 우리 절벽 그냥 이렇게 발 툭툭툭 해가지고 내려왔잖아. 멀쩡한 길로 온 게 아니라. 일단 동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부터 하고. 왜 점점 내려가? 사람 시체 있다. 와 근데 여긴 확실히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얼어 죽을 순 있어도 진짜 절대 굶어 죽을 순 없어.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주. 뭐야 물이 물이 있네? 동굴에? 엥? 여기도 이상한 길로 빠진다. 여긴 좀 나중에 가고. 아닌가? 얘가 나가는 길인가? 아니 저희 아까 물가 있던 쪽에도 길이 있었는데. 와 완전 느려. 아 여기가 아까 우리가 내려왔던 곳이고요. 아 여기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네. 다이렉트 길. 쇼컷이 있고. 야 근데 이런 돌로 엄청 비좁게 막혀있는 곳 실제로 들어가면 밀실공포증 진짜 싹 몰려오겠다. 그렇지 않아? 내가 예전에 뉴질랜드 놀러 갔을 때 거기 빙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빙하 사이를 이렇게 되게 비좁게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 탁 들어갔을 때 진짜 헉! 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손을 잘 못 쉬겠는 거야. 너무 좁으니까. 그때 공포심을 살짝 느꼈어요. 벽이 또 단단하잖아. 누르면 눌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진짜 딱 멈춰있어. 잘못하다가 거기에 껴버리면은 진짜 그냥 끝나는 거야. 옴짝달싹 못해. 아무것도 못해. 너무너무 무섭고 위험했어. 근데 재밌었어. 일단 유명 관광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간접 체험만 했죠. 나 지금 기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굴 좀 빨리 벗어나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 횃불을 만들자고? 그래야겠다. 뭐야!
블랙록을 와버렸어. 어! 새로운 지역 와버렸어. 아, 이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새로운 지역에 발을 들였다? 절대 멈출 수 없어. 일단은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밥 먹고 좀 자, 한숨 자고 가자. 이제 블랙록 맵 탐험으로 우리의 목표가 전환되었습니다. 와, 진짜 흐르는 대로 산다 나. 안 그냐? 멀쩡도를 좀 더 깎아야 할 것 같으니 두 시간 정도 있죠. 폴라로이드는 갖다 버려. 됐어. 이제 자면 되겠지? 개털된 침낭. 잠자고 일어나서 목말라.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오로라 떴니? 아닌데? 돌아가. 야, 메이플 시럽 너무 미련하게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좀 버릴까? 아니, 그럴 수 없어. 여기에서 요리해서 먹겠다. 요리를 시작하지. 팬케이크 만들자. 아, 근데 솔직히 메이플 시럽 한 통이면은 먹고 죽을 만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솔직히 없긴 해. 나무가 없네. 일단 후라이팬 올려놓고 요리하기. 뭐 만들 수 있나? 팬케이크. 아, 식용유가 없네. 아, 우리 식용유 어디다 놓고 왔냐? 식용유가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밀가루도 없고. 다 놓고 왔구나, 우리. 에이씨, 물이나 만들자, 그럼. 식용유 다 행복한 계곡에 버리고 왔다고 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고? 그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을 두고 가라고 했지! 아, 그러고 보니까 기름도 없네. 아, 우리 새 지역 가는데 너무 무방비로 가는 거 아니냐? 아, 야, 이씨, 나무가 없어. 체결자. 이것도 거의 다 읽었네. 가자. 새로운 지역의 탐험 시작이다. 씨발! 아, 진짜 어지럽네, 게임. 아! Drop something. 3시간 읽고 딱 나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 읽었고. 라는 헛된 희망을 품어본다. 이제 괜찮겠지? 와,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날씨야 이거? 에? 이 말이 되는 날씨예요? 근데 덜렁다크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날씨인데? 와, 이제 어떻게 이러지? 몰라, 일단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가볼까? 어, 좀 조용해졌다, 그지? 가보자. 일단 여기가 입구니까 잊지 않도록 체크를 해놓고. 어, 바로 밑에 길이 있네? 블랙록은 뭐하는 곳일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혼수 두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